특별하게 VHS에서 나온 호돌이 도복을 처음 입을 겁니다. 버서커기 커스텀을 하려고 했는데 딱 그 알아보는 시기에 VHS에서 코리아 에디션 호돌이 버전이 나와서 금방금방 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냥 시기 빨리빨리 하려고 커스텀을 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VSTS에서 나왔던 호돌이가 진짜 가성비가 엄청 좋고 그 한 선주문으로 했을 때 13만원대였는데 13만원에 이 정도 인기를 끌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놀랐고 다른 도복 회사들이 조금 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AP 같은 경우에는 뭔가 콜라보, 캐릭터 콜라보가 좋고 뭔가 깔끔한 도복,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도복을 원한다 싶으면 쇼요롤에서 찾지 말고 쇼요롤 AP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화려한 게 예쁜 것 같고요. 나는 깔끔한 게 좋다 그러면 VHTS에서 그 뉴욕 에디션 버전을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으로 찍는 게 짱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찍고. 미쳤다. 네. 네. 호돌이. 호돌이.
어제 밤에 연락 받고 오늘 같이 운동하고 친구 체육관에서 집까지 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씻으려고 합니다. 호돌이. 호돌이 너무 예뻐. 이 포인트들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귀가 터졌어요, 귀가. 귀 만두기 된 게.